이슬람 세력 IS의 거점인 팔루자 지역 탈환에 나섰지만 작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IS는 현지 주민을 인간 방패로 삼고 소년병까지 징집하면서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카이로 정규진 특파원입니다. 이라크군과 시아파 민병대 3만 명이 사방에 걸쳐 팔루자 시내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S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세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IS는 팔루자 주민을 시내 중심부로 이동시켜 인간 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작전 사령부나 대공기지를 폭격하기 힘든 인가나 병원에 배치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소년병까지 징집해 최전선에 투입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팔루자에 고립된 주민 5만 명 가운데 2만 명이 어린이로 추산됩니다. 이라크군의 공격이 본격화된 일주일 동안 팔루자에서 탈출한 주민은 3,700명에 그쳤습니다.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executions of men and older boys refusing to fight on behalf of ISIL. 팔루자 주민은 식량 부족까지 직면해 있어 전투가 장기화될 경우 막대한 희생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카이로에서 SBS 정규진입니다.